이슈 투데이. 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십지구 LAC 의원 대행으로 결국 헤더 헛 보좌관이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전화에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강 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나 더우십니까? 아, 네, 너무 더워서요. 밖에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절약을 노력하고 있는데 네. 쉽지가 않네요. 네. 네, 네. 자, 우선 헤더 헛 수석 보좌관이라는 분은 어떤 인물입니까? 네, 아마 많은 한인분들께서는 헤더 헛이라는 그 이름을 처음 듣는 분들이 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분은 이제 흑인 여성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다양한 정치인들 밑에서 이제 보좌관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두 분이 있는데요. 일단 캘리포니아 가주 상원의원을 겸했던 이제 이즈돌 헐이라는 사우스 LA 지역입니다. 그분의 이제 디스트릭트 디렉터로 오랫동안 섬겼고요. 그 다음은 지금 미국의 부통령인 이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부통령직에 들어가기 전에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분의 이제 스테이트 디렉터라고 해서 이제 최초 흑인이 이제 스테이트 디렉터로 이제 역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보좌관직 경험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대선에서 2020년 대선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 하원 54지구 한인타운 사우스 쪽 그 피코 지역을 포함한 하고 사우스 LA 지역을 묶어놓은 이제 주 하원 지역인데 여기를 출마를 했다가 이제 안타깝게 2등으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네. 그 헤더 헛 수석 보좌관의 임기가요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게 돼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매우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한 이제 십지구가 공석이 된 케이스가 아니라. 현직 시의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최 앵커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 스캔들로 때문에 네. 이제 아직은 이제 재판이 이제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정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마크 리드리 토마스 시의원이 이제 2년 전에 그 당선이 돼서 앞으로 이제 2년 더 이제 시의원으로서 이어갈 수 있는데 정직 상태이기 때문에 타이틀 옹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임시적으로 그 헤더 헛이라는 이런 보좌관을 이제 임시 시의원으로 이제 컨펌이 됐는데 일단 이제 마크 리드리 토마스 시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헤더 헛이나 십지구의 운명이 이제 갈라집니다.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11월 15일 재판에서 마크 리드리 토마스 시의원이 이제 전혀 모든 혐의가 없다. 뭐 이제 재판에서 이긴다고 하면 바로 마크 리드리 토마스 시의원이 십지구에 바로 그 당일날 복귀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헤더 헛 임시 시의원은 이제 그 자리를 내려놓게 되고 하지만 반대로 그 재판에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인정이 네. 된다고 하면 그 마크 리드리 토마스는 시의원은 그날부터 모든 시의원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정한 이제 공석 상태로 가서 보궐선거가 이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헤더 헛이나 다른 후보를 남은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이런 임명직으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네. 소식이 우리 한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간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 언론에서 이에 대해서 보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한인들하고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 많은 한인 청취자분들은 특히 LA 지역 안 계시는 예. 분들은 아니 뭐 고작 시의원 지역구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요란스럽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예. 그 LA는 다른 대도시와 또 다른 시와 달리 시의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어집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LA는 이제 뉴욕 다음으로 제2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400만 명을 대표하는 시에 시의원 숫자가 15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이제 뉴욕이랑 컴페어하자면 뉴욕은 물론 더 많은 인구가 있지만 51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시의원 그 권한이 이제
LA와 많이 이제 다르고요. 네. 또는 10지구 같은 경우에는 LA 10지구는 한인타운이 대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있는 시의원이 예를 들면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면 뭐 다양한 퍼밋이나 여러 가지 이런 라이센스가 필요하신데 이게 다 시의원실에서 다 제공이 되고요. 또는 LA 한인타운이나 10지구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개발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는 모두 시의원의 사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많은 한인 언론들도 LA 10지구에 시의원이 누가 될지에 대한 그 관심이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헤더허 수석 보좌관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친한파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가요? 네, 물론 임시 시의원이지만 예? 친한파 시의원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음흠. 물론 뭐 한인 사회와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를 맺어온 상황은 아니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지난 대선에서 54지구 주 하원에 출마했을 때 상대방 당선된 후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한인 후보들이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시의원실에 이제 한인 이베트 김이라는 보좌관을 계속 그 채용을 해서 이제 그 한인타운 안건 또는 이제 한인 사회에 나오는 안건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받으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임시 시의원으로 지금 임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잘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우려를 생각하고 계신데요. 제가 보기에는 임시 시의원으로서는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랫동안 이제 보좌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치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이제 충분히 이제 대변할 수 있다고 커뮤니티를 대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행 체제로 가기에는 지금 한인타운 또는 10지구 안에 이제 오픈된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인사회 내에서는 한미박물관이나 아니면 올림픽하고 놀맨디에 지어질 이제 코리아타운 게이트웨이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이제 큰 프로젝트들이 지금 빨리 시작이 돼야 되는데 시의원이 공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제 딜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한인분들이 한인타운 방문, 거주 또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뭐 도로나 아니면 치안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또는 이슈들이 올라오는데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시의원이 그러한 이슈들을 떠안고 이제 앞장서서 이제 해결해 나가는 이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모습들이 없다 보니까 뭐 노숙자 문제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계속 풀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론 많은 한인분들이 한인 시의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헤더 허시라는 분이 임시 시의원으로서 이제 남아있는 현안들을 빨리 해결해주고 또는 앞으로는 이제 행보로서는 이제 우리 한인타운도 자주 찾아서 이제 한인 리더들과도 간담회도 갖고 이제 타운홀도 가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헤더헛 임시위원회 임기가 앞서 그 재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마크 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재판 결과가 빠르면은 11월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임기가 불과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 임시 시의원이 된다 하더라도 업무 파악하다가 다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한간에서도 또 자리 채운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런 그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감수하고 예. 헤더 핫 임시 시의원이 이제 임시 시의원직을 이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변수가 이제 11월 15일 재판 날짜가 마크리 토마스 시의원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예. 지금 코로나로 계속해서 콜트들이 이제 많은 케이스들을 딜레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이게 과연 11월 15일 날 시작될지 안 될지라는 그런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케이스 혐의가 너무나 많은데 지금 11월 달이면 뭐 땡스기빙도 있고요. 12월에 들어가면 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도 있고 해서 이제 코트들이 그 당시에는 홀리데이 시즌에서는 좀 느리게
이러한 케이스들을 핸들하는 그 케이스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내년으로 이 코트 그 최종 판결이 늦춰질까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너무 이 케이스가 너무 그 딜레이가 돼서 거의 뭐 판결이 내년 그 다음 대선 다음 선거 날짜와 뭐 몇 달 안 남았다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궐선거보다는 그냥 임명직으로 이 자리를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분이 혹시 다음에 10지구에서 시의원에 정식으로 나와서 출마를 해서 지금 그럴 속셈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런 케이스도 그런 그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고요. 이분이 여러 시의원이 이 인준 절차를 거치면서 이번 이분에게 물어봤대요. 만약에 이제 그 컨펌이 되면 다음 선거에 이제 출마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뚜렷하게 yes, no가 아니라 아직은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해서 네. 하지만 그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LA시 역사상 두 개의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요. 이제 그 당시 이제 잔리라는 한인 제2의 시의원이 탄생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현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임을 해서 공석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전에 했던 그렉 스미스라는 시의원을 다시 임시 시의원으로 임명시켰지만 이분이 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보궐선거에는 존 리라는 그 당시의 수석보좌관 후보가 이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1966년도입니다. 아주 네. 오래된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는 4지구 예전에 가장 최근까지 데이비드 유 한인 시의원이 그 대변했던 지역구인데 이 4지구의 시의원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어요. 1966년도에.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제 공백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는 이제 존 페라로라는 시의원을 이제 페라로 시의원을 컨펌을 시켰고 이 시의원은 계속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출마를 해서 35년 동안 LA 시의원을 겸을 했고요. 이분 때문에 임기 제한법이 또 탄생이 돼서 지금은 12년이 맥스로 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우리는 뭐 여기서 십자구에서 좀 한인 시의원이 좀 찬성을 해줬으면 하는 게 우리 바람인데 말이에요. 스티브 강 회장께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십지구에. 네. 아니,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부분 중 하나가 최근에 저희 선거구 재조정으로 십지구의 대부분의 한인타운 지역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 물론 한인표로만은 불가능하겠지만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흑인의 머지오리티, 흑인 유권자의 머지오리티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네, 충분히 한인 후보가 아시안표 그리고 라티노표 또는 이제 백인표 이렇게 코올리션을 만들어서 그 출마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맞습니다. 당선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럼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과 함께했습니다.